정부는 우한에 세 번째 전세기를 보내서 우리 국민들을 데려오고자 합니다. 또 자가격리에 응한 시민들에게 생활지원금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선제적이며 강력하고 온전한 대응체계를 또 가동할 것을 거듭 당부합니다. 정부에 대한 확고한 신뢰는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의 가장 강력한 방역무기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부의 방역 대응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안정적인 방역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외신 등 외국의 평가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역시 우리나라의 응급 대응 체계를 높이 평가하면서 여행 안전국가, 즉 레벨 1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온 나라가 힘을 모아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지역사회 감염 우려에 대한 우려가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를 믿고 일치된 대응으로 바이러스를 조기에 퇴치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국회의 응답만이 남았습니다. 많은 국민이 국가 비상상황에도 문을 굳게 닫고 있는 우리 국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열린 지 한 달이 지나가고 있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파된 지 21일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국회가 열려야 할 또 다른 새로운 이유는 더 이상 없습니다. 지난주에 자유한국당은 우리 당의 거듭되는 조속한 2월 국회 소집 요구에 대해서 무능을 가리려고 국회를 열고 논의하는 시늉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폄하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한편으로는 방역이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고 공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무능을 가리기 위한 시늉이라며 국회 소집을 한사코 거부하고 있습니다. 방역이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면서도 국회 소집을 반대하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투성이 주장일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역이 1번이고 민생경제가 2번이고 선거는 3번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에 한눈을 파느라고 진영 통합에만 매달리고 있고 또 위성정당, 가짜정당 창당에만 혈안이 된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역이 먼저고 선거 준비는 나중입니다. 민생 국회가 먼저이고 진영 통합과 가짜 창당은 당연히 한참 나중이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에게 다시 요구합니다. 방역 대책, 민심 안정, 경기 위축 대응까지 우리 국회가 헤쳐나갈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무책임한 책임 방기는 딱 여기서 멈추어야 합니다. 지체 없이 2월 임시국회를 열고 국민과 함께 총력 대응에 나섭시다.